공공 일자리는 단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보장된 급여에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경기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지역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이은정 씨. 자녀를 키우며 경력이 단절된 채 집안일을 하다 우연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일이 보람되고 돈도 벌 수 있어 요즘 매일이 즐겁습니다. 경제도 일단은 생각이 되지만 같이 이제 서로 모르시는 분들끼리 해서 소통하면서 뭐 같이 일하면서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도원 씨도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공공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도중에 여기 수련관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직이라는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조금 다른 직종에도 관심이 생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저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계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은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등하교 지도, 치안 활동과 지역 청소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평균 반년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 후에는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시급 보장과 간식비도 제공돼 평균 5대 1의 높은 경쟁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현재까지 5천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사용된 예산만 130여억 원으로 도내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광명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제를 확대해서 향후에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이 공공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 채용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